비단이 나온다. 한국의 소리에 빠진 외국인이 있다? 그 소리는 바로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인데요. 판소리는 뭐지?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뭐지?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탁 나올 때 역시 판소리 이렇게 재밌어. 넓은 놈 거둥 봐라. 한국을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던 그녀는 우연히 판소리 공연을 접한 뒤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는데요. 이후 판소리 하나만 보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전공 마플러입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판소리를 사랑한 파리지행 소리꾼 마포로르 씨를 소개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차인 주인공, 이른 아침 외출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아, 학교.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 있어요. 그 다음에 끝! 방학! 아, 그럼 아직 학생이신 거예요? 아, 학생이에요. 아, 2학년. 반소리야. 언니 3학년. 시험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이에요. 아, 내년부터 3학년. 그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인데요. 네. 한국에 온 지 2년 차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판소리 전공으로 재학 중이라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거 제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대목인데요. 이거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녀는 2015년에 우연히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았는데요. 이후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학교 시험 기간인데요. 어제 판소리 기말고사 전공생들 어제 시험 봤어요. 여기 이곳은 주인공이 판소리 연습을 위해 자주 찾는다는 강의실입니다. 마포로르 씨의 판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이제 보니 네가 흥부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널 보는 놈 거둥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트 들고 내 이놈 흥부놈아. 연습할 때마다 늘 판소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느낀다는 그녀. 이제 능숙하게 부채를 잡으며 유창한 한국말 판소리를 선보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루 씨는 그러면 원래의 직업은 뭐였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외계감사 졸업했어요. 외계감사 활동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프랑스의 한 대기업에서 회계감사 일을 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주인공. 잘 나가던 그녀가 판소리를 한다니 가족과 회사 동료 모두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사표를 내었고 소리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 걸었고 한번 놀아 보는 뒤 Alors le jeune maître prit Chunyang sur son dos et chanta ainsi. Que veux-tu manger?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불어로 판소리를 부른 적도 있는데요. Cela je ne veux pas. 마포 로르 씨가 판소리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 불어로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반응이 진짜 좋아요. 더 재밌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재밌죠. 그래서 이거 사랑가하고 다른 대목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정말 소리의 세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녀가 오늘 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수업 들으러 가세요? 연기 실습 수업 있어요. 판소리 수업이 아니라 연기 수업이요? 네, 연기 수업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도전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마포 로르 씨. 어렵게 입학한 학교인 만큼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마포 로르 씨가 수업을 듣고 있다. 로르가 표현하는 춘향과 유정이 표현하는 춘향은 다르죠. 하지만 대본은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재미있는 거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연기가 가능하니 그녀에겐 쉬운 게 하나 없는데요. 동기들 또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판소리를 하게 된 계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와, 되게 낭만 있는 분이구나, 되게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언니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시도하면서 그런 다양한 예술활동 하는 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만나요 우리는. 네, 자, 수고했어요. 네. 앞으로 판소리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오디션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녀인데요. 오늘이 종강이에요. 얘들아, 파이팅. 선배님 지난주에 보셨죠? 영일 실습 수업, 마지막 수업 있었어. 대박이시네요. 저희도 곧 2시간 뒤면. 2시간 뒤면. 인생 선배이자 학교 선배로서 후배들과도 돈독한 사이를 자랑합니다. 이제 방학을 했으니 프랑스로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데요. 들를 곳이 있답니다. 지금 학원, 판소리 학원에 가는 거예요. 레슨 받으려고. 그녀가 한국에 와서 처음 판소리를 배웠다는 학원.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집처럼 편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그 입시 준비했어요. 집보다 여기 시간이 많이 보냈어요. 야, 이놈이 정말로 부자가 되었네. 본격적으로 소리를 내기 전 발음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판소리에는 한자는 물론 사투리까지 섞여 있기에 프랑스인인 그녀에게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고사리 수군 미나리. 와, 진짜 어렵다. 진짜 많이 연습해요. 제가 받침, 그 다음에 오, 여, 요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고쳐줘요. 계속 끝없이 계속. 제수씨가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그녀의 노트에는 노력한 흔적이 빼곡합니다. 와, 글씨도 제법 잘 쓰는데요. 그때 학원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셨어요. 죽죠. 따뜻한 인사를 나눈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의 판소리 스승입니다. 그 시험 때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떡해요. 틀렸어요. 제가 틀리면 어떡해요. 스승님을 만나자마자 힘들었던 마음을 토로하는 마포로르 씨. 그녀에게 스승님은 판소리뿐 아니라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가족 같은 사이랍니다. 이번에 여기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큰일 났네. 여기는 이 부분은 화초장만 배웠어요. 네, 알았어요. 완전 새로운 대목이네. 빨리 배워야 돼요. 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포로르 씨가 판소리를 처음 접했던 한국문화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흥부야. 너는 내 행제가 아니라. 너는 내 행제가 아니라. 형제가 아닌 게 아니라 형제. 형제를 전라도 말로 행제. 행제. 한국에 오면 소리를 가르쳐주겠다는 스승님의 이야기에 진짜 판소리 하나만 보고 한국행을 택한 마포로르 씨. 와,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스승님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로르보다 제가 더 로르한테 드는 그 기대나 꿈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때문에 잘하는 소리꾼이 되지 말고 정말 소리를 잘하는 외국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거 학생마다 이렇게 모자 그 맞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가르치니까 저는 좋아해요. 스승님 앞에서 펼치는 판소리 한 판. 얼씨군 아저씨군 여보와라 큰자식아. 스승님이 처음 보여주었던 쑥대머리 공연을 생각하며 나 또한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려 노력합니다. 즐겁게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자상한 스승님 덕분이라는데요.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매 순간 고민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제가 지금 그냥 고민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냐?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날 오후 마포 로르 씨가 거리를 걷고 있다. 날도 추운데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 판소리 물건 사려고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요.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늘 이렇게 직접 길을 나섭니다. 오늘 살 물품은 뭔지 궁금한데요. 부채하고 우선 신발, 그다음에 그 속지마를 사야 돼. 근데 속지마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공연에 사용할 물품을 고르는 것도 어느새 능숙해진 마포 로르 씨. 이것 또한 판소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여자 신발 이게 무용할 때 신발. 무용 말고 소리 할 때. 뜻밖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외국인인 그녀가 우리나라 여성 평균 사이즈의 신발이 맞지 않았던 거죠. 70 안 나와요? 제가 그 남자 신발 신어요. 그냥 예쁘지 않아요. 제가 한복 입고에 남자 신발 그러니까 안 맞죠. 뭔가 프랑스엔 판소리 문화가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그녀. 그래도 맞는 버선은 찾았으니까 작은 수확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 초계 살게요. 하나 주세요. 멋진 판소리 기대할게요. 의상은 물론 발음과 추임새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판소리를 하는 그녀가 바라는 점은 여러 무대에서 이렇게 서서 판소리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제가 판소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꿈 있으면 나 해보세요.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보다 후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서 진짜 그냥 해보세요. 혹시 몰라서 모르니까 성공할 수도 있어요. 화이팅! 프랑스에서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삶이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다는 마포 로르 씨. 반면 지금은 늘 부족한 유학생이지만 행복하다는데요. 용기 있는 사람이 삶을 바꿔가는 거겠죠? 그녀의 도전하는 내일을 응원할게요.